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스튜디오 오피스라고 하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처럼 오피스의 문화를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제 방을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제 앞에는 이런 환경이고 제 자리는 사실 그냥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쪽으로 이렇게 하고 또 카메라로 오는 것이 이렇게 있고 앞에는 저렇게 뒤에는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제 노트북으로 보이는 화면이 있어서 이렇게 합성한 거죠. 이 장비는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디든지 지금 이제 이렇게 하면 크로마키가 있는 거죠. 지금 뭐 쓰지 않는 방식이고 특별히 이번 기간 동안 이 9월 말까지 다림에서는 특별 프로모션 가격으로 350, 그것도 카메라를 포함하고 마이크, 스피커를 포함해서 이렇게 저처럼 쉽게 쓰는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10월부터는 이제 정상 가격으로 환원이 될 예정이고요. 이것을 설치하는 방에 테레비는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카메라 하나, 마이크가 함께 제공돼서 언제든지 여러분이 파워포인트만 꽂으면 다 쓰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공간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지금 뭐 많은 정치인들도 또 과학하시는 분들도 음악 예술인들도 유튜브 방송이 쉬워졌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이 하도록끔 하는 그런 환경 여러분이 한번 직접 꾸며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방송실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회의실 같은 데 가더라도 이렇게 되는데 이 안에 다 이 장비를 써서 테레비만 두 개 내지 세 개를 붙여놓으면 아주 멋진 스튜디오가 되고 이렇게 카메라와 또 이런 노트북이 저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 더 높아져서 프로모션 기간 중에는 450만원, 이제 정상으로 가면 700만원에 공급을 해드릴 예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품은 누구나 사무실을 소통하고 프레젠테이션하고 방송하고 이 텔레 프레젠테이션이 되게 되는 그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서 이쪽에는 상대방이 나오고 이쪽에는 프레젠테이션이 나가는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여기 파워포인트 파일처럼 직접 파워포인트 파일을 누르면 그 화면이 나오고 이 파워포인트를 하면서 다음 장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 되는데 이 노트북 버전은 노트북에서 추가의 모니터 하나만 더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에 화면을 보면서 상대방을 여기다 놓고 또 여기다가 발표를 하면서도 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그 스탠드얼론 컴퓨터 시스템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가면 이 스튜디오 오피스를 사게 되면 거기에는 컴퓨터와 모니터를 연결하게끔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그 다림은 텔레 프레젠테이션에 해당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